이번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에서는 동물들의 맛보고 냄새 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물 중에 미식가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과연 동물들의 식사는 즐거움이 아닌 생존만을 위한 것일까요? 맛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정말 인간뿐일까요? 알고 보면 동물의 미각과 후각은 복잡하고 재미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맛과 향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상 동물들에게 미각이란 혀의 감각세포로 화학적인 미각 자극물질을 감지하는 것이며 후각은 공기로 옮겨지는 후각 자극물질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포유류의 미각세포는 혀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색다른 부위에 미각세포가 있는 동물들도 있죠. 수중세계의 미각과 후각은 육상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육지에서 시작합니다. 뱀의 미각에 관한 이야기죠. 이 날렵하게 생긴 동물은 방울뱀입니다. 캐나다 남부 앨버타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뱀이죠. 방울뱀을 포함한 대부분의 뱀들은 미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뱀은 끝이 갈라진 혀로 공기 중에 자극 입자를 모은 후 야콥슨 기관이라는 특수 기관으로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혀를 날름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맛보는 거죠. 그러니 이제 뱀이 여러분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더라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먹이를 찾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맛부터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후각 자체가 매우 뛰어나지만 야콥슨 기관을 거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야콥슨이라는 보조 후각 기관은 최초 발견자인 루트 B. 야콥슨의 이름에서 따왔죠. 많은 종류의 파충류와 포유류가 입천장 부위에 야콥슨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도 있을까요? 아쉽지만 인간은 예외에 속합니다. 곰치가 서식하는 해역에서는 노랑촉수를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노랑촉수는 주로 온대나 열대의 얕은 바닷속 산호초나 진흙, 모래 사이를 헤엄쳐 다닙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턱 밑에는 염소수염 혹은 개성 있게 늘어진 턱수염 같은 촉수가 한 쌍 있습니다. 야행성인 종도 있고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는 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랑촉수는 식욕이 왕성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이 사냥에 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촉수는 먹이를 찾을 때 활용합니다. 노랑촉수는 주로 해저의 모래바닥을 뒤지면서 다음 식사를 찾아 헤매죠. 촉수의 분포에 있는 미각세포로 먹잇감을 찾는 것입니다. 주요 먹잇감으로는 새우나 게, 조개, 갯지렁이 등이 있죠.
노람촉수는 미각과 후각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먹고 또 먹습니다. 연어도 비소 본능을 지닌 동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연어들은 민물에서 태어난 후 곧장 바다로 나가 4, 5년 동안 생활합니다. 성체가 되면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민물로 돌아오죠. 지금까지는 연어도 산란을 위해 돌아올 때 고향의 물냄새에 대한 기억을 활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어의 후각 역시 매우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연어가 지구 자기장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죠.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초감각을 활용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동물의 초감각은 영역 표시 행위에도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예민한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영역 표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자기 왕국의 경계를 표시하고 다른 사자에게 알리기 위해 나무의 소변을 봅니다. 하마는 침입자의 접근을 막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배설물을 뿌려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변을 보면서 꼬리로 주변에 퍼뜨리곤 하는데 이때 옆에 있다가는 배설물 세례를 받게 되죠. 하마를 포함한 대부분 동물들의 영역 표시 행위는 경고의 성격이 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끝없는 적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초원에는 톰슨 가젤도 살고 있습니다. 수컷 톰슨 가젤은 이상한 방법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특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냄새를 남겨 영역을 표시하죠. 눈 및 분비선에서 나오는 지독한 향의 물질을 나뭇가지 등에 발라놓음으로써 다른 수컷 침입자를 막고 암컷을 유혹하죠.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호주 남부의 퀸즐랜드 삼림으로 가면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귀여운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알라죠. 코알라는 얼핏 보면 작은 공 같지만 원백과 친척 관계인 유대목 동물입니다. 사진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코알라는 하루에 최대 20시간까지 잠을 자며 유대목 중 신체 대비 뇌 용량이 가장 가볍습니다. 나무에서 그냥 소변을 보는 행위는 그들만의 영역 표시 방법입니다. 특히 수컷들은 정말 뻔뻔해 보일 정도죠. 수컷 코알라는 다른 방법으로도 냄새를 남깁니다. 성체 수컷 코알라의 가슴 중앙 부분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볼 수 있는 냄새 분비선이 있습니다. 이 분비선으로도 영역 표시를 하죠. 주로 아래쪽 나뭇가지에 가슴을 문지름으로써 특이한 향을 묻히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행동은 수컷에게 성적 흥분도 유발시킵니다. 흥분감이 고조되면 암컷을 유혹하는 또 다른 향의 물질이 함께 분비되죠. 수컷의 이런 행동에는 영역 표시만이 아니라 짝짓기를 위한 준비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섯불 가시거미라고도 불리는 볼라스 거미는 먹이 사냥에 성 페로몬을 이용합니다. 공격 의태라고 하는 이 행동은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포식자가 먹잇감을 흉내내는 것이죠. 볼라스 거미는 수컷 나방을 무덤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암컷 나방과 비슷한 페로몬을 발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볼라스 거미의 주요 무기로서 거미줄 사용법이 일반적인 거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거미줄에 가짜 향기가 담긴 끈적이는 생포용 방울을 매단 후 흔들어서 향기를 퍼뜨리며 수컷 나방을 유혹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진정한 초감각 탐지기입니다. 먼저 숲의 제왕인 늑대부터 보겠습니다. 늑대는 인간의 100배에 달하는 놀라운 후각을 지녔습니다. 그 후각으로 자신의 동료나 천적, 먹이를 찾죠. 냄새를 통해 다른 늑대의 영역 침범 여부와 마리수, 성별, 침범 시기까지 알아낼 수 있죠. 늑대의 몸에는 몇 개의 특별한 분비선이 있습니다. 등에도 있고 꼬리에도 8cm 길이의 분비선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냄새는 과학수사에 활용되는 인간의 지문처럼 모든 늑대가 각기 다릅니다. 늑대가 영역이나 길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 고유한 냄새는 일종의 개인 명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냄새로 만든 구역은 100m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늑대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늑대와 비슷한 수준의 개 후각을 더욱 단련시켜 야생 늑대의 필적할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이죠. 탐색과 구조활동에 투입되는 경찰견이나 마약 탐지견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초감각 탐지기는 곰이 가지고 있는 지구상 최정상급 성능의 코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곰은 시력이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단지 냄새에 더 의지할 뿐입니다. 곰의 예리한 후각은 먹이 사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곰은 35km 밖에 있는 죽은 동물의 냄새도 맡을 수 있죠. 또한 냄새로 짝을 찾거나 라이벌이 있는 곳을 살피기도 하고 새끼의 위치도 파악합니다. 냄새를 통해 서로 소통하기도 하죠. 나무나 식물에 냄새를 남겨 주변에 있는 다른 곰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곰의 뇌는 인간 뇌의 3분의 1 수준으로 작지만 냄새를 관장하는 부분만큼은 인간의 5배에 달하죠.
하지만 뇌가 전부는 아닙니다. 코 자체가 최고 성능의 탐지기죠. 코 길이는 23cm 정도로 냄새 맡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코에만 수백 개의 작은 근육이 있어서 마치 손가락을 움직이듯 자유롭게 다룰 수 있죠. 코 내부의 표면적도 인간에 비해 굉장히 넓으며 수백 개의 후각 수용기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게다가 후각 기능을 더욱 높여주는 야콥슨 기관도 입천장에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곰은 인간의 공포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까요? 맡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공포에 의한 식은땀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공포심으로 인식하진 못합니다. 따라서 냄새로 공포심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죠.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에서는 동물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물들의 반짝이는 초감각을 만나봤습니다. 야생에서도 미각과 후각은 인간 사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감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